네, 좀전 영상에서 보신 게 화분에 심는 작은 화분에서도 충분히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꽃년인데요. 지난해 제가 아주 이 품종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시방인데요. 연방이라고 하죠. 원래 정식 명칭으로. 그다음에 이게 연자. 그다음에 위에 이큰 것들은 제 연밭에 있는 하얀색 식용연의 연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근데 요거 보더는 실제로는 한 두세 배 크죠. 요거 한 3분의 1 정도 연방이. 요건 좀 작은 편이고. 그래서 요거 한 다섯 개 정도만 제가 개갑을 해서 그다음에 물에 담궈서 파종하는 그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무수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전지가에서부터 가위 뭐 이게 많이 있는데 이게 다 필요 같고요. 뭐 벤치, 리퍼 그런 거보다도 아주 쉽게 되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긴 전지가위가 가장 편하게 개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집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담궈 보겠습니다. 통통한 걸로. 예.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은 이게 배아가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개갑을 했을 때 바로 싹이 나죠. 네 개. 네, 다섯 개. 됐습니다. 예, 물에 담갔는데도 바로 하단으로 안 가고 위에 뜬다 하면은 그 비립종이니까 그거는 싹이 안 납니다. 다른 씨앗들은 비립종이어도 70% 80% 배아가 형성이 돼 있다면 싹이 나요. 근데 이 연씨앗은 안 그렇습니다. 뜨는 거는 무조건 버려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개가 됐어요. 다섯 개만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아주 소중하니까 제가 그대로 상온에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연도에 다시 개갑을 해가지고 식재를 할 거고요. 참 이게 부연 설명인데 이 연방채가 얼마나 좋은지 연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연잎차도 좋고 저는 이 연방채를 끓여가지고 주전제 하나나 두개큰 주전제 해서 그물을 마시는데 소변 너무 잘 나옵니다. 뭐 저희 나이에 그냥 전립선들 때문에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저는 그냥 아주 줄줄줄줄 셀 정도로 그냥 콸콸콸콸 나와요. 그래서 이 연방차 권해드립니다. 연방차.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가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자 보십시오. 이게 밀랍이랑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이러면서 이제 다치는 거고요. 자, 그래 니퍼도 마찬가지고 벤치로 하셔도 아주 힘듭니다. 자, 그때는 뭘로 하시냐면 이런 전지가 있죠. 전지가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 전지가위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이게 밀랍 보이시죠? 요거를 이 전지가위를 정상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요 반대로 잡으셔야 돼요. 아, 요게 아주 대단한 그 노하우입니다. 예, 저만 아마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저만. 예, 그래서. 자, 아무 쪽이나 좋습니다. 하면 이게 딱 걸리거든요. 네? 이 반대로 잡으면 이 단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아무리 밀랍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딱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힘을 주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주 정교하게 소간다치게 딱 잘라냈습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거꾸로 잡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물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주일 전후, 빠르면은 지금 같으면 한뭐 3일, 4일이면 싹이 나오죠. 늦어도 일주일 전후. 자, 그럼 두 번째 거 보실까요? 자, 두 번째 거도 예, 반대로 잡았으니까 전지가 이를 딱 잡혀요. 그다음에 예, 구멍만 놔도 되는 거고, 이렇게 좀 크게 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됐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 지난해 영상이 있는데, 제대로 개갑을 했을 때, 그다음에 반대로 뾰족한 곳 개갑을 했을 때 실험을 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것과 5년 지난 그 연자를 가지고도 해봤어요. 근데 묵은 것도 똑같이 잘 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보면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뾰족한 날카로운 부분, 날카로운 부분에 반대를 잘라야지. 잘 잘라지고 그쪽에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씨앗도 그 싹도요 정상적으로 바로 뚫고서 나오는데 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못 나온다고도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나와요. 돌아서 나오는데 시간이 며칠 더 걸릴 뿐입니다. 거의 100%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한 대로 아무 쪽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 날카로운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을 기준으로 만져보고 기준으로 반대 분긋한 밋밋한 쪽을 잘라주시는 것이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뭐 구분이 안 된다 하면 어느 한쪽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5개를 했습니다. 네 개네요. 네 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요 뾰족한 부분 있어요. 요거의 반대편. 쉽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방향 모르시면 그냥 뾰족한데 잘라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개갑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를 해주시고요.